안녕하십니까. 상상락 유아교육 김희종 대표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금 중국에서 유아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중국 소비시장에 대해서 저는 전통적인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라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 두 건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따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저기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중국에 여행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갔는데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구나 해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중국의 복단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국제무역을 전공합니다. 당시에 되게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있는데 그 와이탄에서 봤던 상해 광경이 지금도 계속 상해에 남아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직장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J에 입사를 하는데 CJ에서 바이오 사업팀에 일을 하고 B2B 사업을 했습니다. B2B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걸 많이 느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인 것 같습니다. 수급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다. 그러면서 B2B 사업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B2C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삼성전자의 가전사업부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정도 일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생활가전에서 가전제품을 했고 B2C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B2C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더라고요. 고객에서 출발하고 고객에서 마무리된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이제 창업을 하겠다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중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창업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저는 이제 S전자에 다니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경쟁사인 엘모전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서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가족들도 많이 말렸고 근데 저한테 이제 중국 꿈이죠. 중국몽이 있어서 예전에 유학 당시부터 중국에 와서 내가 내 사업을 해봐야지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접었습니다. 접고 무작정 온 가족을 가지고 데려갔는데 사실 사업 초기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는 또 이제 대기업에 일하다 보니까 사실 현업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업기획서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가져갔는데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예. 사업계에서 머리로 사업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조건 도전을 해야지 현업에서 느끼면서 배워가고 문제 해결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한 장 딸랑 들고서 가서 사업하면서 1년 차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상상락입니다. 상상락은 6세 이하의 어린이들한테 이제 창의 교육을 합니다. 한국어로 보면 유아 학원이고요. 유아 놀이 학원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중국에 55개, 그 상해 17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1호점인데, 1호점 이제 지금은 이제 1호점에 이전을 했는데 굉장히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뿌듯합니다. 옛날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누구나 창업할 때 되게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나 이제 배우고 시작하거나 완벽하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업도 상관없거든요. 저도 그동안 이제 유아교육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는데 지금 10년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 전문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1년 차에 현지화 집중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창업을 했는데 현지화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현지 고객과 아니면 현지의 어린이들과 많은 문화 차이와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1년 차에는 현지화에 집중을 했고요. 2년 차에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현지화가 되니까 갑자기 감행 문의가 오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입소문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사업을 막 벌립니다. 인테리어 사업 그리고 전시 사업 그리고 교재 교구 사업까지 막 벌리면서 나는 중국에서 바로 성공할 거야. 막 2년 차에 그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사업을 전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벌리다가 보니까 3년 차에 현금 흐름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돈이 있고 사업을 하는 거랑 돈이 없을 때 사업하는 거랑 굉장히 틀리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그게 낭비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생존 능력이 이제 발휘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그러면서 3년 차에 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겪고 있는 과정 하에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 제의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방송국에 나오면서 방송에서 한 여러 번 이제 방송에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출연하면서 상상나게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맹 사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고 중국에서 이제 10대 창업기업상이라는 것도 상을 받게 되고 외국인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마리라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실 이 기간에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간이 가장 빠르게 속도를 유지를 했고 사업이 안정화되고 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8년 9년 차에 사실 사드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들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를 만나 보면 그러나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각종 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 회사를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사업이 8, 9년 차 약간 느려지는데 초기에 사업에 문제 있었을 때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사업 체질 개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이제 3년 차에 발생된 사업 위기는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제 10년 차가 됩니다. 내년에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상상나 먹거리 이제 10년 이후의 거를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지화인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중국에 가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뭘까요? 이게 또장이고요. 또장이 우유가 아니고 또장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죽이죠. 그리고 앞에는 요티어. 중국에 가면 이제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혹시 이게 어디 광고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광고시? 아 KFC. 이따가 저 찾아오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KFC입니다. 중국인들은 KFC에서 아침을 많이 먹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KFC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닭이 떠오르죠. 치킨이 아니면은 사실은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KFC랑 맥도날드가 초기에 사업 분야가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KFC는 완전히 현지화 전략을 차렸고요. 맥도날드는 오리지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KFC처럼 따라하라고 항상 하거든요. 아침에 먹는 조식을 우리가 아무리 글로벌 표준됐고 그 KFC에서 만드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안 먹습니다. 아침에 죽을 먹고요. 또우장을 먹고요. 요티아를 먹습니다. 중국의 5성급 호텔에 가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코너에 중국인들이 죽을 먹어요. 그들한테 아메리카노를 먹고 햄버거를 먹으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현지화가 안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저희 사업도 사실 현지화 과정이 많이 힘들었는데 제일 위에가 왼쪽이 저희 처음 로고입니다. 중국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8년 동안 대기업에서 중국 사업을 했고 중국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석사도 하고. 근데 현지에 갔더니 완전히 제가 초보더라고요. 이 로고가 뭐가 문제가 된지 아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이제 저는 이제 영어로 만드는 로고가 상당히 중국 사람들한테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할 줄 알고 싱크싱크라는 이름이랑 상상락 이름을 같이 만들어서 로고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인들은 이 싱크싱크를 보지 않고 이제 상상락이랑 한자를 찾더라고요. 그 스타벅스도 제 주변에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싱바커라고 하고 이제 중국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네이밍을 무조건 바꿀 게 아니고 중국인 네이밍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상락 그리고 검정색으로 되는 글씨를 잘 안 씁니다. 이 상상락 이 왼쪽에 보면 상상락 유아교육 창의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검정색을 유아 쪽에 쓰는 거는 약간 좀 터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바꾸고 이렇게 됐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왼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한국인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병아리, 삐약삐약, 어린이.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중국인들을 보여줬더니 중국인들은 다 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캐릭터가. 왜냐? 오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병아리라는 발음이 사실은 중국의 좀 안 좋은 발음이랑 엮여서 중국인들이 좀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로 탄생을 했고 지금도 오리 캐릭터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문화의 차이인데 여기에 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느 날 이게 왼 오른쪽 게 이제 한국의 교환입니다. 교환대로 애들이 자기 사진을 넣고 자기 얼굴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색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주는 게 한국의 교환이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그날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찢는 겁니다. 그리고 항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왜냐? 중국에서 검정 바탕에 자기 애들 사진을 넣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를 합니다. 영정 사진이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충격을 먹고 많이 바꿉니다. 현지화된 제품으로. 우체국 하면 색깔 무슨 색깔 떠오르십니까? 우체국 빨간색이죠. 그럼 중국의 우체국은 무슨 색깔일까요? 질문. 무슨 색깔일까요? 에? 아 초록색. 이따가 저 찾아오세요. 우체국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한국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초록색입니다. 동화책에 우체국 동화책이 있는데 빨간색이면은 어린이들이 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동화책을 초록색으로 바꿔줘야 어린이들이 인지를 하거든요. 이만큼 현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상락 현지화의 성공 요인은 일단 먼저 철저하게 저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로컬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원이 중국 직원이고 저희 고객도 다 중국인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산화 제한이 철폐되고 그만큼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사실 휴대폰 하면은 중국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마케팅 도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실패 사례는 저희가 B2B 사업을 또 해봅니다. B2B 사업 때 유치원 교재를 납품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초기에는 제품이 좋다고 중국에서 많이 팔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거든요. 내 제품이 최고야. 제품이 좋으면 팔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왜 안 팔렸냐? 유치원에 유통에 납품하는 제품은 제품이 경쟁력이 아니고요. 리베이트가 경쟁력입니다. 좀 더 싼 제품을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제품으로 가고 리베이트를 외국인한테 받질 않거든요.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끼리 유통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 수가 없죠. 결국에는 어떤 제품이라도 이제 제품 경쟁력보다는 현지의 필요에 의한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소비 업그레이드, 샤오페이 쇽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최근에 중국의 소비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식당을 포함해서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을 포함해서 이제 중상층이 많이 증가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해당되는 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 가성비 고려, 서비스업 강화, 체험형 상품. 이쪽에 대부분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브랜드들도 초기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을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수 시장에 왜 유아교육인가? 제가 유아교육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시장성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린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작년에 35만 명이 태어났었고요. 올해는 8% 정도 더 떨어져서 33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어린이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이 달라지고 시장 구조가 바뀔 겁니다. 아마 이 어린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은 대학이 아마 지금 현재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조기교육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린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700만 명이 태어나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36만 명 작년에 태어났는데 상해 시만 2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동성 하면 152만 명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36만 명의 시장 갖고 5개나 되는 유아 교육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전역이 1800만 명이 우리 시장이 아니고요. 상하이나 광동성만 해도 한국보다 4배 5배가 커질 시장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유아교육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어린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면은 저희가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을 하고 더 좋은 자원들 최근에는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시장이 줄어들 걸 대비해서 사실 한국의 강점이 뭐 디자인과 그림과 유아교육 디테일함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필수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은 분명히 통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건데 어린이들은 항상 똑같고요. 문화만 달라주면 되지. 그리고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5년 지금 중국에서 창업하라. 최근에 이제 무역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중 전쟁으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미국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중국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언론이 되게 많고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현재 10년을 살면서 사실은 이제 약간 언론에서 오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반대거든요. 사실 2018년 트럼프가 발생되기 전부터 사실은 중국의 불경기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2017년부터거든요. 17년에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책 과제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잉 생산 설비 해소, 기업 원가 절감, 부동산 금융 리스크. 왜냐하면 중국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는 사실은 언젠간 폭발하게 돼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2017년부터 굉장히 제재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정부는 경기를 계속해서 거품을 키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요. 불경기가 가더라도 그대로 지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합병을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나 부동산도 제재를 많이 하고 거품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한 다음에 다시 발전하겠다는 게 중국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트럼프가 이 위기 때 딱 그 이 총을 쏘게 되는 거죠. 그 트리거처럼 마침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정확한 시점에 공략을 해서 지금 이제 금융위기까지 오는 과정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모든 국가나 발전이 계속 성장을 못 하거든요. 항상 꺾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중국이 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기가 된 지 1년이 됐고요. 근데 97년도에 한국의 IMF 때가 생각이 납니다. IMF 때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한국이 정말 망할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은 위기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경쟁력 없는 회사들은 문을 닫고요. 합병을 하고요.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년, 2년, 내년도까지 이 2년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도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겪고 나면은 중국 경기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97년뿐만이 아니라 2007년에도 사실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2년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고 아까 소비자 업그레이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비자가 돈을 아껴 쓰면서 좋은 퀄리티, 가성비를 고려하고요. 그러면서 기업들도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서비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앞으로 중국 내수가 훨씬 더 화두가 될 시기가 옵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들어간다. 그때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중상층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통계적으로 3억 명에서 지금 6억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제 2020년에 늘어나거든요. 현재 제 주변에 보더라도 중국인들이 소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산층은 제대로 소비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성화적인 소비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내륙 시장을 공략하십시오. 창샤, 우한, 총칭, 성도. 저라면 제가 지금 창업하라면 전 상해에서 창업 절대 안 합니다. 이선 도시 들어갑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고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혁명. 중국에서 4차 혁명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휴대폰과 IT와 모든 부분이 중국에 소비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방면에서 4차 혁명과 같이 중국에 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중국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말만 잘하면 중국통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국통은 지금은 이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중국인들 창업을 도와줘요. 제가 중국인들보다 중국말을 잘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들보다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창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는 중국의 전문가들만 살아남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충분히 기회가 오고 중국 소비장은 분명히 열립니다. 이걸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